내에 있는 한 종목에 상장 폐지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고 끝끝내 이제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오너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내 소중한 자금이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기업 분석, 시장 분석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그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감 전략 A+,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관점으로 골라볼까? 방망이를 일단 짧게 잡고 한 종목 고민해보겠습니다. 골든게이트 한상우 대표와 만나보고 있고요. 5% 수익남의 미련 없이 떠나라 출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게이트 대표 한상우입니다. 5% 수익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오늘도 확실한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점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상당 폭의 급반등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지수 역시 같은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완화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좀 나왔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3개월간 협상 기간 이것을 갖기로 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 해결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점이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만든 이후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폭수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합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승이 바닥 대비는 많이 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5일선하고 아직 이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주가 흐름에서는 이제 저항대 돌파 이후에 과연 어디만큼의 숨고르기를 거치고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느냐 여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 저항대는 돌파한 상태인데요. 갭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숨고르기를 거치고 다시 N자 파동으로 도전을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즉 중국의 어떤 양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쉬어가는 흐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좀 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반등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25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매수의 주체인 이런 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매수의 이 수급의 불안정한 흐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전일 이어졌던 부분이 소폭 매도가 나오고요. 또 기관들의 매도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관과 외국인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수급이 아직까지 불충분하다. 즉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요인들은 결국은 이 시장의 모멘텀적인 부족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의 실적 저하라든가 내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박스권이 지금 이제 상향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여기에 보이시는 검은색 두 선 라인을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재차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대였던 부분에서 약간의 또 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기간이 이어진다 그러면 60일선과 20일선이 결국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이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전반적인 흐름들에서 오늘 또 전일 해서 이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분명히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답방을 하느냐 여부와 더불어서요, 2차 바로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후에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테마화 되는데 남북 경협주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그러니까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나미 종목, 보유했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전일 말씀드렸던 대동스틸, 전일 이제 만 천 원에 양봉대 종가 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무려 장중고가 7%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도 5.29%. 예, 목표 수익률 오남이 5%는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관점도 좋고요.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경협주로서 답방까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함소 홈데코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목표했던 5%대 1,500원의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 종목도 역시 남북 경협주에 속하니까는 어떤 조정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는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또 조비죠. 조비도 남북 경협주 이 비료 공급은 가능하다. 오늘 뭐 장중에 이 종목도 역시 7%대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매물벽을 통과하고 있다. 즉 거래량이 60일 거래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말씀드렸던 것은 8만 원대 정확히 오늘 목표 5%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60일선 근처인 8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고점 매도한 것은 충분한 조정, 즉 21선 조정을 좀 노리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인터플렉스와 인터플렉스도 횡보구간이죠. 보유 종목은 인터플렉스, 그리고 동성제약 역시 마찬가지 횡보구간, 그리고 대우부품,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요. 테라세미콘도 오늘 차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6,390원에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종자 기업입니다.
종자 개발에서부터 종자 생산, 또 그리고 가공, 유통까지 모든 사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면 작물에 대해서 새로운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또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등의 종자를 수출하는 종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서는요. 오늘 뭐 소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자 이 바로 다양한 품목이 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기능성 채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의약품을 대체하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 남북경협 수혜주에 속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남북경협 수혜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민둥산 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종묘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장주라고 여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보면은 수렴을 좀 거쳤는데요. 뭐 상승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 수렴형을 거치면서 주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단 본다 그러면 이 삼각 수렴형의 길이만큼의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이 종목 역시 지금 보면 5일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기 했기 때문에 결국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수익은 가능한 패턴이고요. 또 하나 이 재료 이슈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답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서 투자 포인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아시아 종목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